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일단은 자 요거를 볼 건데 여기서 일단 에픽 보기 전에 다른 애들 좋은 거 뭐 있나 한번 대충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요거 일단 채팅 소리를 끄고 자 사이트를 보면은 오버롤이 대충 나오니까 오버롤이 높은 애가 그래도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버롤 높은 애들만 대충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시모는 근데 골키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키퍼인데 키가 190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자 시몬 오버롤 엄청 높습니다. 자 리디거 블록 없다고. 자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요. 오른발잡이 키가 190. 자 커나님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아 이거 우리 여기서 보자. 이거는 또 기술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커나니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자 헤딩 멀리 던지기 대인마우 인터셉트 공중볼 경합 슬라인 태클. 자 블로커만 달아주면은 그래도 충분히 쓸만한 기술이고요. 능력치를 보면은 자 체력이 76밖에 안 되네. 이거 여러분들 역잡 쓰시는 분들 76이면 되나 이거? 76으로는 좀 빨삐뜨지 않나? 76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블로커를 트레이닝으로? 자 일단은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방어력을 좀 낮춰준다면 자 체력 79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수비 센스가 84 공가로 체력 88까지 떨어집니다. 아 너무 낮아지죠? 지명 리디거 미만 잡이구나. 쭈쭈님구라. 블로커는 이제 기술 트레이닝 그걸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뭐야 노구리 그 뭐지 레거시 양도라는 걸 먼저 검색하시고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세준님 구라. 자 요렇게 인도네시아 오. 자 리디거는 조금 수비력이 많이 낮아졌다.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옛날보다 안 좋나? 아니 비슷한가? 자 일단 블로커도 달아줘야 되고 기술도 능력치도 조금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민영김님 슈퍼채팅 5,000원 너무너무 감사땡커. 아이고 노블터치 덕분에 반년만에 DBA 승격했어요. 아이고 민영김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블터치 너무나도 편하지요. 아이고 감사땡커. 자 이제 DB1 가야지 DB1. 자 화이팅 민영김님 감사땡커. 너무너무 감사땡커. 자 이번에 아쿠냐. 자 왼쪽 풀백이고요. 왼발잡이 컨디션 안정도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키가 172 엄청 작네. 무회전슛 중거리슛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멀리 던지기 투쟁심. 자 뭐 수비기술이 하나도 없네요. 수비기술 좀 달아주고 뭐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이런거 달아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여섯 경기만에 광탈했다. 아이고 망치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개개님구라. 자 기술이 많이 부족하지만 만렙을 보면은 스피드 좀 내려주고 자 보면은 수비 스피드도 괜찮고요. 체력도 좋고 수비력도 수비 센스와 공가를 치기만 좀 낫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센스와 공가를 치기 가장 중요한 게 좀 낫습니다. 요거에게 낮으면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죠. 그래도 풀백 치고는 공격형 사이드백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수비력이다. 그리고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요. 크로스도 좋은 편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자 드리블은 키가 작지만 그래도 둔탁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드리블 능력치와 순발력을 갖고 있다. 자 아쿠냐는 고로하다. 오늘 토토 스쿼드 즉석 팬들 추천인가요? 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능력치 상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능력치가 좋긴 하더라고. 그래갖고 안 써봤던 선수들 위주로 뽑아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디비전 1 상대로 0대0으로 비겼는데 그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다가 결국 9에 머물렀네요. 9 DB9? DB9? 제 실력에도 기대도 안 했지만 잘하는 유저가 너무 많아요. 아, 요즘 너무 잘하더라고 다들, 그죠? 너무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 자, 마르티네즈 한번 보죠. 아, 맑은 벨리구라! 맑은 벨리구라! 자, 커나니 한 점, 반대발 조합 또 보통. 아, 밝은 벨링크라! 밝은 벨링크라! 자, 빌드업으로 나왔고, 왼발잡입니다. 키가 182밖에 안 되네. 아, 좀 작은 센터백이네. 헤딩, 라이징슛, 대인방어, 공중볼 경합, 슬라인 태클, 고난도가 되는 게 투쟁심. 자, 대인방어도 없고, 블로커도 없다. 대인방어, 블로커가 없네. 자, 뭐, 능력치 한번 보죠. 대인방어와 블로커가 없다. 자, 체력도 안 좋고 스피드도 안 좋아 지금. 그래, 체력 그래도 체력 70 중후반은 돼야지. 중반, 중후반. 자, 이렇게 보니까 스피드는 좀 느립니다. 느리고 키가 작은 만큼 점프력은 괜찮아요. 점프력 괜찮고 수비 센스 89, 공가로체 91. 쓸만한 느낌의 쓸만한 정도의 수비력이다. 그래도 182면은 아, 그래도 불안하죠, 그죠? 뭐 드록바나 이런 애들 점프력이 얘만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못 이겨. 저는 키 작은 센터백은 선호하지 않는다. 좀 그렇다. 손흥민, 메시, 아싸, 우리는 무조건 선발이다. 손흥민 근데 슈조라서. 안 써봤던 선수들 쓰시는 것도 재밌을 듯. 그러네. 맞아, 키가 작네. 솔직히 벨링엄이랑 푸요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 유재훈인구라, 유재훈인구라. 대인방어가 보였다고? 대인방어 보였다고? 인터셉트가 없어요, 인터셉트가. 내가 대인방어가 없다고 했나요? 인터셉트가 없고, 인터셉트가 없고, 블로커가 없습니다. 내가 대인방어 없다고 했나보다. 실수. 토리주스님구라, 박성현님구라. 자, 그 다음에 비첼은 위닝 때 항상 버림을 받았던 능력치였거든요. 자, 앵커맨으로 나왔고요. 오른발잡이. 자, 앵커맨 오른발잡이고, 잠깐만 여기서 보자. 커나니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키가 186. 라이징슈, 에크로베티슈, 힐트리,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 경합, 통솔력, 투쟁심. 자, 대인방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인방어만 있으면 일단 수비 기술은 다 있고 수루 패스 정도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능력치 한번 보죠. 자, 능력치를 보아하니 너무 느리네. 체력도 안 좋아. 자, 이것도 역시 체력을 좀 올려줘야겠는데. 자, 87 정도, 스피드 72. 여전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수비력을 보니까 수비 센스는 좀 낮은데 공가로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연계가 너무 좋다, 패스가. 오, 자, 이거 굉장히 장점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대로 센터 미드필더로 써도 되고, 그러면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센터 미드필더가 되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은 수비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센스가 엄청 좋지 않지만 연계가 엄청나게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된다. 이번 비첼은 충분히 쓸만한 비첼이 아닌가. 근데 앵커맨으로 나왔으니까 센터 미드필더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능력치가 괜찮아요. 능력치 뭐 이런 식으로 좀 패스 줄여주고 해도 패스가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좋은데 진짜? 나쁘지 않은데? 비첼이 위닝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네. 순발력이 많이 낮긴 해요, 순발력이. 근데 이 순발력이 공격 시에만 좀 많이 적용되고 수비 시에는 그래도 많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브라질 강등팀에서 스킬 없는 에두아르도 3,800GP짜리 선수 사서 기트 작업하시면 내년 5월쯤에 브라질 리그 다시 시작하면 강등팀 없어지면서 그 선수에 있는 기트 다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도박이긴 한데 걸어볼 만한 듯? 아, 근데 기트 작업을
근데 저번에도 기트 막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암튼 하진 않았었어. 그냥 요즘에 기트가 좀 많기도 해가지고 욕심이 별로 없어지더라고. 수비 제일 좋은 놈이 누굽니까? 수비도 좋으면서 빌드업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마케를레 수비형 패스 좋지 않나? 연계? 패스까지 잘하는 애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이따가 기억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로드리 연계 좋았나? 자 일단 요렇게 되고 그리고 블린트! 블린트도 좋더라고. 자 블린트도 일단 능력치만 자 블린트 한번 보죠. 블린트가 여기있다. 자 커넌이 앉아 반대발 조각도 보통 왼발잡이 수비형 사이드백. 자 수비형 사이드백이고 키가 180. 자 라이징 슛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자 낮은 로빈 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통솔력. 자 공중볼 경합 달아줘야 될 것 같고요. 공중볼 경합 수루 패스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술이 굉장히 이쁘게 달려있죠. 자 능력치를 보면 능력치도 이뻐. 자 사이드백인데 풀백인데도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얘는 수비 센스는 좋고 공가로 체계 좀 낮아요. 공가로 체계 낮고 굉장히 느립니다. 저는 이 친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체력도 지금 충분하고요. 그리고 수비력도 충분히 괜찮고 연계도 괜찮고 저는 이 친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센터 미드필더로 쓰기엔 좀 작은 편이고 풀백으로 쓰기엔 좀 느리고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제일 제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블린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쓸만한 데도 많고 이번에 픽 들어갈 만한 거 아직 안 봤어요. 기다려봐요. 아직 안 봤어. 자 레이카르트랑 비에라는 너무 수비랑 피지컬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원볼란치 쓰면 빌드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걔들도 패스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 80 중반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뭐야 초반에 나왔던 블린트도 좋았어. 수미나 수비 포지션에서 공격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요? 이 공격성은 수비할 때의 공격성이에요. 수비할 때 수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공격수들한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나 코 감기 안 걸렸는데? 희한하다 내 오늘 목소리가. 나 코 뻥뻥 뚫려있는데? 목이 좀 갔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에픽 보러 가자. 자 에드미우손. 자 에드미우손 보죠. 앵커맨이고요. 커난이 안정 반대발 조각도 보통. 자 오른발잡이 키가 186. 공격성은 그거예요. 뭐지? 상대 공격수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을 가진 선수를 공격하는 그 공격성. 그래서 수비한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에픽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잡이. 자 부스터는 수비 센스 공가로 체기 속도 그리고 체력이 올라가고요. 자 헤딩 에크로베틱 슛 백스핀 로빈 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공중볼 경합 슬라이드 태클 고난도 얻어내기. 자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블로커 일단 필요하고요. 블로커 필요할 것 같고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는 일단 필수로 달아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정도만 달아주면 일단 기술은 괜찮을 것 같고 자 능력치를 한번 보죠. 에드밀손 자, 수비 센서 공가로 체기 엄청 좋네. 자, 스피드도 빠르고요. 체력도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자, 연계. 땅볼 패스가 비에이라랑 레이카르터보다도 안 좋다. 자, 그래도 밸런스가 수비 센스와 공가로 체기 밸런스가 비에이라랑 레이카르터보다도 좋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조금 더 묵직하지. 묵직하지. 키도 크고 연계도 좋고. 다만 플라이 패스는 얘가 더 좋다. 에드미어슨이 더 좋다. 야, 에드미어슨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에드미어슨 이 정도면은 충분히 0티어까지는 아니고 1티어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야? 마케레레나
마케레레나 뭐 그런 애들은 이제 키가 작은 대신에 수비력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얘는 수비력이 엄청 좋지 않은 대신에 피지컬이 조금 더 좋고, 비에이라는 레이카르트는 피지컬이 엄청 좋은 대신에 수비력이 조금 안 좋은데, 얘는 밸런스를 좀 잡은 느낌? 질실바랑 비교해달라고, 질실바? 얘가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있는 느낌이다. 자, 부스터는 지금 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계 쪽은 플라이패스 쪽에 에드미오선이 훨씬 좋고요. 드리블 쪽은 와, 에드미오선이 압도적으로 좋고, 스피드는 에드미오선이 훨씬 좋네요. 에드미오선. 그리고 수비력은 질베르토 실바가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질베르토 실바도 그 뭐야, 수비 센스와 공가로 치기가 이게 부스터가 들어오나? 자, 점프력은 에드미우손. 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라면은 에드미우손을 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또 스피드는 또, 근데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스피드는 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에드미우손이나 어쨌든 질베르트 실바나 질베르트 실바나 장단점이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연계 쪽은 에드미우손, 스피드도 그렇고 점프력도 그렇고, 근데 수비력과 그리고 드리블 요쪽은 질베르토 실바. 장단점이 좀 다른데 수비력은 질베르토 실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수비할 때는. 센터백으로 키우면 어떨지 봐주세요. 센터백으로 키우면 센터백으로 한번 키워볼까요? 이야, 센터백으로도 미쳤는데? 수비 센스 공가로 치기 좋고요. 키가 186. 점프력도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네. 오, 센터백으로도 충분히 너무 좋은데요? 오, 얘 센터백으로도 빠르기도 괜찮고 체력도 좋아. 이 정도면 거의 0티어 아닌가? 센터백으로? 오, 센터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야, 키는 평범해. 노사연은 체력이 버프됐다고. 아, 질실 스피드 부스터도 받아요. 아, 스피드 부스터도 받고. 오, 에드미우스 이번 거 여기저기 쓸만하다잉. 토미아스 하이오안? 토미아스는 이기기 어렵겠지만 뭐 토미아스만큼 좋은 것 같은데. 카시아스 아직 안 봤어요. 자, 일단은 에드미어서 이번 거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 오, 자 일단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열. 자, 푸열 커난이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은, 오른발잡이 강한 아빠, 키가 178. 자, 굉장한 단신입니다. 자, 부스터는 수비센서 공가로 시기, 스피드, 체력 이렇게 올라가고요. 헤딩 멀리 던지기,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경합, 슬라이드 태클, 고난도가 되는 게 통솔력, 투쟁심. 기술은 다 있는 것 같네요. 기술은 이쁘게 잘 빠졌고. 오케이. 자, 능력치 만렙만 모으죠, 푸열. 무플 센터백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무플스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모든 선수를. 아, 좀 답답한 감이 왠지 모르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기분 탓일 수도 있어. 무플스, 토미아스를 제가 무플스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플스가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능력치 보면은 잠깐만요. 오케이. 야, 미쳤다. 푸열 능력치 미쳤는데? 오, 스피드도 괜찮네. 점프력이 좀 낮아가지고, 점프력 좀 더 요거 2 한번 올려줄까? 골키퍼?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 근데 수비 센스는 엄청 높지 않네, 센스는. 자, 그래도
야, 이거 하체 힘 좀 빼줘도 되겠는데? 하체 힘 78이면 되잖아. 체력도 충분한데. 자, 이렇게 보면은 수비 센스는 좀 낮은 편이고, 많이 낮진 않아요. 좋은 편이고, 공가르치가 엄청 높고요. 스피드 괜찮고, 체력도 괜찮고. 야, 이번 푸율도 좋게 나왔는데? 스피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격성이 쓸데없이 이런 게 약간 나는 공격성 요즘은 공격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볼게. 공격성은 아직 모르겠어. 그라운드 태풍이구나. 원래 키가 작았지. 자, 이번에 푸율도 뭐 단점이 없는데? 단점은 키밖에 없어, 키. 근데 이 점프력으로 커버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드록바나 이런 애들 만나면 뭐 얄짤없지. 얄짤없지. 공격성 11에도 99 아닌가요? 공격성 9에도 10만에도 99네. 박은국님 구라! 박은국님 구라! 패스는 좀 안 좋긴 하다. 패스. 패스. 이제 공격성이 좋으면 일단 들이대는 걸 되게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풀백으로 쓴다. 풀백으로 쓴다면은, 잠깐만요. 풀백으로 쓰기에는 패스가 너무 안 좋잖아. 풀백으로 쓰기엔 패스가 너무 안 좋은데? 풀백으로 쓴다. 패스가 너무 똥인데? 그냥 진짜 수비형 걸고 쓸 거면은, 수비형 걸고 쓸 거면은 뭐 상관없는데, 뭐 올라가서 크로스도 올리고 할 거다 그러면은, 풀백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골키퍼 이거 안 올리고 점프 안 올려도 뭐, 자, 일단 패스 그래요. 패스 원하시면 뭐 이렇게 올려도 돼. 올려도 되는데, 골키퍼는 그렇게 패스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골키퍼 2는 아까 점프. 골키퍼 1, 요거 점프력. 점프력이 높은 거 아닌, 근데 키가 작기 때문에 드록바 같은 애들은 점프력이 이만큼 되거든요. 드록바에다가 점프력까지 좋은 그런 애들을 만나면은 어쩔 수 없지. 나 푸율도 엄청 좋을 것 같아. 푸율도 좋을 것 같아. 수비 센스가 조금은 낮긴 한데 푸율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푸율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뭐 어떻게 뭐 단점이나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자, 카시아스 보죠. 커난이 안정 반대발 조각도 보통. 공격형 골키퍼 왼발잡이. 키가 185밖에 안 됩니다. 자, 굉장한 단신이죠. 자, 오늘은 단신이 두 명이나 나왔어. 두 명. 자, 부스터는 골키퍼 능력치 쪽이 올라가고요. 쇼펀트 멀리 던지기 통솔력. 발의 시비 기회달라. 이거 일단은 오늘 제가 조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좀. 자, 카시아스. 자, 카시아스는 일단 센스는 기가 막힙니다. 센스 기가 막혀. 반사신경. 자, 막아내기가 안 좋다는 건 일단은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거거든요. 키도 작은데 막아내기도 낮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반사신경 일단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1대1을 맞이했을 때 슛하는 거는 엄청 잘 막는다는 거야. 단거리에서 슛하는 건 굉장히 잘 맞고, 멀리서 구석으로 차는 거는 굉장히 막기 어려워한다. 카시아스는 장거리는 구석으로 차는 건 잘 못 막는데 가까운 곳에서 반사신경은 좋아요. 카시아스는 정치질 외에는 단점이 없는 선수죠. 정치질 했어?
반사신경 기가 막히네. 막아내기를 아무리 올려도 좀 낫다. 노글린 되게 잘 먹을 것 같은데, 노글린을 되게 잘 먹힐 것 같아. 부스터 슈마이켈 존버가 맞는 듯. 카시아스랑 슈마이켈 중에 누가, 당연히 슈마이켈. 저는 당연히 슈마이켈. 자, 우리 일단은 뭐 키 작은 골키퍼는 안 쓰는 게 답이긴 하죠. 위닝에서는. 자, 오늘 뭐 에드미오손이나 카시아스는, 푸욜은 정말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닭주정감인데. 자, 그렇게. 자, 일단 근데 저는 수비가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